그저 매니저님이 못해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과연 어디가 뉘센스를 위한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진스 真的不忍了他们11号晚间突然开新的 유튜브 频道直播无人申请严肃他们瞒着公司亲自发表立场表达对哈贝娱乐的不满面对这半年以来的公司内斗曝光被无视的隐形霸凌与新代表沟通无效等种种事迹并要求明熙珍复职在25号前恢复尔多尔娱乐原本的样貌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저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이따 나오셨을 때 그저 매니저님이 무슨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지나가면서 그 팀의 멤버에게 한일을 무시하라고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시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 받지 않을지 당연히 걱정되고요. 새로 오신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한테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 그냥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없으신다는 걸 느꼈고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한순간에 약간 거짓말쟁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대표님께서 해임되시고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 함께 온 감독님과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저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스태프분들도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몰라 너무 너무 불안해요. 정말 저희를 위한다면 아티스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말 의지할 수 있고 저희가 정말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게 그냥 놔두어 주세요. 저희 뉴진스와 버니즈 그 둘의 관계성을 상징해준 작업물까지 잃을 뻔했고 저희는 더 이상 다른 것까지 잃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고 저는 그 방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걸 제가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대표님께서 해임되셨다는 소식을 그 당일에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멤버들 모두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서 새로 들어오신 주영님이라는 분은 저희를 만나서 멤버들을 위한다, 멤버들을 배려한다, 뉴진스가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그냥 진짜 말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이브 측에서 뉴진스 컴백 일주일 전에 홍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대표님 배임 기사를 내고 외부에 저희 뉴진스를 나쁘게 표현했던 행동부터가 과연 어디가 뉴진스를 위한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We are not going to follow Hype's every orders blindly. We are more than well aware that this is getting in the way of our work. We don't want to hear empty words. 하이브가 지금 일하는 방식은 저희가 겪었을 때 정직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더 이상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대표님을 복귀시켜주시고 지금의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이 아닌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놔주세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희 미니진 대표님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저희가 이런 회사를 보고 뭘 배우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미니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방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